1980년에 세상을 떠난 비틀스의 보컬 존 레논의 신곡이 올해 발표됩니다. 정확히는 AI 레논의 신곡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1995년 공개된 비틀스의 프리 애저 버드입니다. 1980년 존 레논이 세상을 떠나기 전 녹음해뒀는데 기술이 부족해 배경음과 목소리를 완전히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멤버들이 연주를 더 쉬워 15년 만에 세상이 내놨습니다. 이듬해엔 미완성곡 리얼 러브가 같은 방식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로부터 27년 지난 올해 레논이 데모 테이프에 남겨둔 또 하나의 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건 AI 기술이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We were able to take John's voice and get it pure through this AI so that then we could mix the record as you would normally do. 비틀스의 신곡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의 팬들은 들떴습니다. 하지만 논쟁거리도 남았습니다. 목소리 복제에 고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논이 그때 그 목소리만으로 남길 바라는 팬들도 있습니다. It's kind of scary. But exciting because it's the future. 비틀스가 해체된 지 반세기 지난 지금도 대중 음악계에 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